예원 씨, 네. 정말 멜로 도전은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? 아니, 저도 멜로 하고 싶죠. 근데 멜로를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20대 때는 그렇게 멜로가 하기 싫었어요. 별로 제가 개인적으로 큰 매력을 못 느꼈고 오히려 다른 장르, 다른 드라마 같은 거에 좀 매력을 많이 느껴서 그런 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멜로를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. 멜로가 네 이렇게 슬픈 음악 하나 깔아주시겠어요? 예. 아니 선택의 폭이 아무래도 좁아지다 보니까 멜로라는 장르가 이제 저에게는 좀 찾아오는 게 좀 멀고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인 성향이 1% 정도는 멜로보다는 다른 그런 장르물에 좀 제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여배우들이랑 같이 할 때 케미도 더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. 네. 이런 작품 그동안에 했던 거 보면은 이런 결과적인 물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뭐 전작도 그랬긴 했지만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정말 여자 셋이 나오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영화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여기서 또 막내이다 보니까 되게 기댈 수도 있고 뭔가 되게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. 네.